자, 이제 단식 경기로 첫 번째 단식이자 두 번째 경기 단식 경기로 접어들 텐데 이 경기는 장우진 그리고 김민혁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네, 장우진 선수가 2차전 때 박강현 선수에게 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왔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 어떤 모습 보여줄지. 예, 원래도 독한 선수인데 더 독하게 예. 마음을 먹고 왔다니까 이 최종 실전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장우진 선수는 현재 세계 랭킹 12위를 달리고 있고 사실 1차 대회 때 패했던 장우진 선수, 상대였던 박강현 선수는 100위권 뒤쪽에 있는 선수예요. 아, 예, 세계 랭킹으로는 오픈대회를 많이 못 나갔기 때문에 국제 대회를 랭킹이 떨어져 있지만 실력만큼은 그렇죠. 네, 얼마 전에도 그 종별 선수권에서도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실력만큼은 올림픽 대표팀에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 랭킹이라는 게 어떨 때 보면 이 랭킹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제대회에 누가 얼만큼 많이 참가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격차가 나기 때문에요. 네. 자, 단식 경기로 가겠습니다. 장우진 선수, 올림픽 대표팀의 장우진 선수, 그리고 B팀에는 김민혁 선수, 한국수자원공사 소속의 김민혁 선수가 경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우진 선수는 블레이드는 마롱 특주를 쓰고 있네요. 네. 러버는 허리케인 3D, 빅타스 V15를 쓰고 있고요. 민혁 선수는 버터플라이 블레이드를 쓰고 있고요. 디그닉스 러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혁 선수 지난 1차 대회 실전 대회 때는 단식으로 나와서 안재현 선수에게 0대4로 패하면서 상당히 충격을 또 받고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네. 그 이후에 민혁 선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본인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예.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종별 선수권이었고 그렇죠. 네, 자극이 돼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네, 그 종별 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32강에서 박강현, 16강에서 곽유빈, 8강에서 김동현, 준결승에서 드디어 안재현 선수를 만났는데 네. 3대1로 꺾고 결승에 올라왔고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네, 박정우 선수를 이겼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단체전에 박강현 선수를 대신해서 경기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장우진 선수는 뭐 이렇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민혁 선수도 그 주니어 시절부터 청소년 대표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던 또 우리 차세대 대표 선수로 손색이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예, 사실 이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B팀에 있는 선수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대표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또 상당히 있는 선수들이고 그렇습니다. 선수들입니다. 네. 자,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김민혁 선수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봤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의 스윙의 궤적이 좀 높았죠. 조금 더 밑으로 깔아주는 스윙을 했어야 되는데 높았어요, 스윙이. 김민혁 선수가 상당히 또 의지를 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고요. 장우진. 경쾌하네요. 네. 네. 장우진 세계 랭킹 12위. 장우진의 네. 22위는 의미 있는 랭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현재 남자 선수들 중에 가장 랭킹이 높은 장우진. 찬스 볼 때립니다. 받았어요. 하지만 네. 나갑니다. 공격 성공 장우진. 장우진 선수 참 빠르죠. 빠르고 경쾌합니다. 네. 95년생.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국내 대회를 휩쓸고 있었던 선수입니다. 야. 강한 공격 계속 통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선제를 했거든요, 드라이브로. 예. 이제 저 정도 드라이브를 하면 상대가 저렇게 강한 공격을 하기 어려운데 장우진 선수가 그거를 백드라이브로 붙어서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포인트 차이가 좀 나요. 0대5입니다. 네. 김민혁. 장우진 선수가 워낙 경쾌하고 빠르게 또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좀 당황했어요, 김민혁 선수가 초반에. 네. 다시 멘탈을 좀 잡고 가야 되는 김민혁입니다. 김민혁이 서브 백핸드. 네. 이번엔 또 네트 맞고 나가고 맙니다. 운까지 따라주지 않는 김민혁.
근데 이번에는 장우진 선수가 그 김영 선수의 회전력만 서브를 그 반발을 이용해서 그냥 가볍게 건들었거든요. 네. 저렇게 가벼운 리시브를 해도 저렇게 낮고 이렇게 짧게 들어가면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장우진 선수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단식 때는 저희가 이렇게 초고속 카메라도 동원이 되고 단식 중계를 위한 알고리즘을 많이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피셀 스코프의 픽셀 캐스트를 통해서 함께 이 방송을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나갔어요. 네. 자, 김인혁 선수는 다음 게임을 위해서라도 지금 점수가 좀 벌어져 있으니까요. 네, 지금 승기를 기세를 완전히 빼앗긴 채로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김인혁 선수 또 게임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네, 계속 당하죠. 네. 네. 자, 네. 초반 기선 제압을 장우진 선수가 완벽하게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대가 거칠게 강하게 정확하게 지금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김민혁 선수로서는 이미 선점을 빼앗겨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자, 이번에도 강하게 장우진은 점점 자신감이 넘쳐가고 있고 김민혁 선수는 점점 약간 좀 의기소침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만큼 출발선에서 너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김민혁 네. 선수가 그만큼 스타트를 장우진 선수가 잘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우진 선수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하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있습니다. 좀 독하게 마음먹고 나왔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1게임에서는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10대 1 백핸드 네. 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게임은 11대 1로 장우진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사실 이렇게 점수 차가 날 두 선수의 기량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만 스타트를 하자마자 장우진 선수가 워낙 정신없이 몰아붙이면서 김민혁 선수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를 않았어요. 생각을 네.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빠르게 강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 게임은 또 두 번째 게임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실전 올림픽에 갔을 때도 이렇게 상대가 약간 틈을 보일 때 장우진 선수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 선수들이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압도하는 플레이를 많이 펼치죠. 네. 자, 장우진 선수가 올림픽에선 반대로 중국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좀 압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라봅니다. 네. 경쾌하고요. 빠르고요. 네. 네, 볼의 스피드도 좋고요. 작전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서브도 김민혁 선수가 치키타를 하지 못하게 포사이드로 흐르는 서브를 장우진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네. 작전도 분명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만들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11대1로 장우진 선수가 넉넉하게 가지고 왔고 이제 네. 두 번째 게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우진 선수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 김민 선수는 스타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선점 빼앗기면 안 돼요. 네. 자, 이번엔 나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우진 선수가 이 첫 번째 게임의 그 흐름을 이어가고 싶어서 강하게 또 공격을 해봤는데 네, 김민 선수는 장우진 선수가 돌아설 걸 알고 있었고요. 아하. 그러자 코스를 좀 길게 회전량을 많이 넣는 치키타를 했죠. 네. 레시도 했습니다. 공을 조금 더 띄우라고. 네.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네네. 지금 네, 손을 조금 더 빼라고 오픈 서브를 좀 더 하라고. 예. 걷어올려봤습니다만 나갔습니다. 네. 장우진. 네, 김민혁 선수 이제 약간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스타트 이렇게 이동을 앞서가면서. 네. 공의 궤적과 그리고 순간적인 스피드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자, 다시 됐습니다. 남자 선수는 서브가 그 네트에 걸리는 경우들이 네트를 스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서브가 뜨면은 얻어맞기 때문에 낮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저렇게 네트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는 인플레이. 자, 반대 양상이죠. 그렇죠. 네. 장우진 선수가 흔들리고 있고 김민혁 선수가 포인트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3대 0 앞서 있습니다. 남자 단체전 결승전 두 번째 경기는 단식 경기. 김민혁과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 장우진 선수의 맞대결 두 번째 게임입니다. 네, 아, 또 레시. 네, 네 번이나 맞았네요.
엄청나게 공을 지금 들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김민혁 다시 갑니다. 백핸드 드라이브! 나갔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 예, 멋있는 백드라이브를 하나 하고 근데 약간 좀 멈칫했는데요. 네. 네. 나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동작 자체가 준비된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1대 3. 드라이브! 자, 장우진이 곧바로 한 점 차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저런 리시브는 장우진 선수에게 얻어맞을 수 있어요. 네, 초고속 카메라로 확인하고 네. 계시는데 살짝 넘어가는데 히트. 드라이브! 네. 김민혁 선수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2대 4. 네, 네, 김민혁 선수 좋네요. 사실 선수들의 서브에 회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리시브를 하고 3구를 하는 가운데 그 회전량이 계속 살아있거든요. 네. 이 회전량이 많은 공을 내 힘으로 칠 건지 그 공의 회전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발을 이용할지를 선수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김민혁 선수가 그 반발을 이용해서 공을 처리했죠. 네. 하지만 이번에는 반발을 완벽하게 계산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네, 그만큼 장우진 선수의 공의 스피드 좋습니다. 네. 공격을 잡았을 때 공의 스피드가 좋아요. 상대가 디펜스하기 어려울 만큼의 스피드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샷! 각이 큰데! 스피드 좋았어요. 네, 장우진 선수가 포인트를 챙겨가면서 동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김민혁 선수가 지켰거든요. 지켰는데 워낙 장우진 선수의 공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코스도 좋았고 네. 네, 기다렸음에도 쫓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야, 공을 추적하는 카메라가 또 있으니까 공이 어떻게 어디서 휘어지는지까지 방금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참 좋습니다. 자, 드라이브 대결 랠리입니다. 받았고 다시 강하게 네. 또 받습니다. 백으로 볼죠. 네, 드라이브 결국 김민혁이 챙겨갑니다. 살짝 계속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죠. 장우진 선수가 디펜스 상황에서 멀리에서 백드라이브 역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김민혁 선수가 주춤할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김민혁 선수가 주춤하지 않고 네. 또 힘있게 몰아붙이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저도 주춤하면서 샤우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끝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14구까지 가는 랠리였고요. 자, 이번 포인트는 다시 또 동점이 되는 포인트가 됐습니다. 장우진과 김민혁의 대결. 네, 김민혁의 서브. 장우진 선수의 그 돌아서는 동작 참 경쾌하고 빠르네요. 아, 네. 좋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 드라이브 대결! 네트 걸립니다. 네, 돌아섰는데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네, 다리가 조금 덜 빠진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약간 꼬이고 말았습니다. 네. 저희가 종별대회와는 다르게 이번엔 카메라 위치를 약간 좀 비스듬하게 옮겨봤는데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네, 그러게요. 예, 뭐 또 이런 그림도 새롭고 멋지기도 한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별 때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김민혁 선수 뒤쪽 정면으로 잡았었는데 그렇죠. 약간 좀 옮겨봤어요. 카메라 위치를.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운데에서 또 카메라 각을 또 잡아봤고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주고 계시네요. 네. 아, 뚝 떨어집니다. 받아내지 못하는 김민혁. 네, 김민혁 선수로서는 아쉽네요. 본인이 돌았으면서 득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 예. 네, 장우진 선수의 공의 회전량이 좀 걸리면서 공이 미끄러지듯이 빠지고 말았죠. 아, 엄청나네요. 6대 7, 장우진이 다시 한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일단 김민혁이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떴어요. 강하게. 네, 떴어요. 예. 뜨고 나면 이 공격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코스도 마음대로 갈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뜨자 김민혁 선수도 장우진 선수 공격을 할 줄 알고 코 사이드를 기다렸는데 아, 예.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장우진 선수가 더 꺾어버렸죠. 사이드로 예, 쫓아가지 예. 못할 만큼 저렇게 되면 좀 위험도도 높아지는데 선수들이 자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이드로 많이 꺾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7대 7입니다. 백핸드 드라이브! 백핸드 받았고요! 결국 지켜낸 장우진입니다. 장우진 선수 디펜스 좋았어요. 김민혁 선수 돌아서면서 강한 드라이브를 했는데 네, 두 공을 타점을 조금 더 앞에서 잡아서 그냥 밀어버렸거든요. 스트레이트로. 네.
어려운 공인데 멋지게 성공하자 좋았던 모양이에요. 아, 주먹을 불끈 쥐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렇게 에너지를 뿜어주면 지켜보는 관중들은 박수가 나올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항상 왜 좋은 공격도 하면 저렇게 걸릴까요? 네, 지금도 약간의 수싸움이 좀 있었는데요. 네, 김민 선수가 YG 서브를 넣고요. 넣으면서 돌아서는 게 보여지자 장우진 선수가 손목을 꺾으면서 스트레이트로 드라이브를 했는데 공이 많이 깎였어요. 네. 또 스트레이트로 꺾으면서 손목이 좀 눕혀지면서 공이 걸리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장우진의 서브. 나가고 말았어요. 네. 서브 범실. 김민혁이 다시 한 포인트 앞서갑니다. 사실 저 테이블 자체가 상당히 생소한 테이블이잖아요. 네, 저희 선수들이 네. 거의 경기를 해보지 않은 그런 테이블인데요. 조금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저는 저 테이블까지 직접 공수해서 이 대회를 준비한 줄 몰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그 경기 때마다 이제 그 공인들 사용하는 테이블을 구입해서 그 테이블에 상담합니다. 예, 이번에 말씀드린 순간 멋진 드라이브 대결이 나왔습니다. 네, 네. 백핸드로 받았고 다시 공격 역습을 시도했던 네, 장우진. 장우진 잘 지켰고요. 네. 김민수 선수 돌아서서 스트레이트로 공격을 했는데 조금 더 코스가 미들 쪽으로 몰렸어요. 자, 9대 9 두 번째 게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혁의 서브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저 이제 하회전 YG 서브인데요. 네. 이제 백스핀과 사이드 스핀이 같이 걸려 있는 서브인데 커브도 돌아가면서 회전량이 많기 때문에 리시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한번 더 넣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캔디 네트에 걸립니다. 동점 듀스로 네. 가는 두 번째 게임. 네, 장훈 선수 리시브 잘했네요. 네. 그리고 공격을 제지시키는 짧은 리시브 들어갔거든요. 네, 좋은 리시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민혁은 치키타도 하면서 저런 리시브도 가끔 섞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브가 기가 막혔어요. 네. 김민혁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네, 사이드 스핀 조금 깎였죠. 네. 네, 초고속 카메라로 보여지는데 이게 조금 더 많이 보여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옆으로 돌지만 예. 밑에 회전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트에 예. 걸리면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일단은 알고리즘상 시간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트에 걸립니다. 결국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두 번째 게임도 장우진 선수가 따내면서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네. 듀스 원 상황에서 김민혁 선수 서브가 이제 YG가 아닌 다른 서브로 평행전 서브로 바뀌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그 YG 서브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장우진 선수의 공격 방향, 서브를 포함한 모든 공격 방향을 지금 확인하고 계시고 평균 스피드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코사이드로 많이 몰아붙였군요. 그렇죠. 예, 백사이드는 조금 많이 보내지 못했고 네, 그만큼 장우진 선수가 포핸드로 많이 잡았다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예, 반대로 김민혁 선수는 장우진 선수의 백사이드로 많이 몰았네요. 네. 장우진 선수의 포핸드가 워낙 좋고 빠르니까 아무래도 좀 코사이드로 보내는 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백사이드로 많이 이용했네요. 예. 자, 이런 분석까지 저희가 할 수 있고 네, 이게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나중에 이제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선수들이 자신들이 그 공을 보낸 코스와 또 지점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아주 매우 크게 도움이 되는 분석 데이터입니다. 예, 이게 또 분석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 종별대회를 한번 치르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네. 이 패턴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은 또 좋은 결과물들을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게임입니다. 김민혁의 서브 바로 역공으로 갑니다. 장우진. 네. 장우진 선수 그 손목을 역으로 바꿔가지고 상대를 속이는 완벽한 리시브였거든요. 네. 김민혁 선수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본인이 어떻게 해보려고 서브를 넣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멋진 서브를 넣었는데 네, 손목을 오히려 역으로 바꿔가지고 네. 아, 이번에 길게 치열하네요. 아, 저 수싸움이 네, 잘했습니다. 네, 치열합니다. 네, 들어갔으면 김민혁 선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네요. 네. 그치요. 아우, 맞추지 못했어요. 장우진 네. 성공합니다. 네, 장우진 좋아요. 저렇게 서브를 놓고 상대 리시브가 좋았을 때 본인이 공격을 못할 것 같으면 저렇게 빠른 박자로 에, 급격하게 저렇게 찔러주는 에, 좋습니다. 네. 아, 공격을 이번엔 퍼부어 봤던 장우진. 바로 공격으로 전환을 했어요. 네, 네 좋네요. 네. 저희가 또 약간 45도 각도에서 화면도 잡고 있고 또 아래 자그마한 화면으로 측면에서도 잡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화면을 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살렸어요. 또 깎습니다. 다시 살짝 드라이브 아, 나갑니다. 이번엔 김민혁의 승리. 네. 오호. 아, 이제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리하기 어려운 구질의 공들이 들어왔는데 이것들을 다 살려냈고요. 예. 그 전에 장훈준 선수가 힘을 많이 썼거든요. 마지막 공은 너클이었는데 아.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힘 조절을 못하고 너클인 거 알면서도 예. 아, 대공을 집어넣지 못하고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 경기장에 와 있는 상무부대 장병들이 오 이러면서 감탄하는. 사실 남자들이 탁구를 가장 많은 많이 치는 시기가 군대 갔을 때 많이 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저걸 내가 구사할 수 있으면 예. 모든 얘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감정이 담긴 상무부대원들의 네, 탄성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 장우진에서 네 최근입니다. 장우진 포인트 하나도 챙겨가면서 5대2 한 걸음 더 도망갑니다. 네, 예, 장우진 선수 예, 예, 좋고요. 예, 이번에 공이 조금 낮게 깔아앉은 것 같아요. 김민혁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예,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낮추면서 공을 처리했는데 장우진 선수가 회전을 넣으면서 공이 좀 낮게 깔린 모양입니다. 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이 단체전의 단식 경기 역시 다섯 게임을 기준으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다섯 게임 경기입니다. 복식도 네. 마찬가지고 개인 단식은 일곱 경기. 예, 일곱 게임으로 또 치러지는데 단체전에서는 모든 경기가 다섯 게임으로 치러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14일 후면 도쿄올림픽이 개막이 되고 네. 24일부터 우리 대표팀은 경기가 시작이 또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이제 그 훈련의 의미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네. 컨디션 조절, 또 체력 조절, 부상 방지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네. 우리 대표팀은 이번에 모든 종목에 다 출전하죠. 그렇습니다. 아, 강한 공격 받아내지 못하는 장훈진. 네, 김민혁 선수 드라이브 좋았죠. 장훈진 선수가 예, 회전을 많이 걸면서 사이드 깊숙이 몰았는데요. 네. 예, 그거를 공의 윗면을 가볍게 경쾌하게 채면서 김민혁 선수 멋있게 드라이브를 해냈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연속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서 네, 타임아웃 이후에 두 점을 네. 따냈네요. 한 포인트 차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혁의 서브 렛입니다. 저희 중계석에서도 그렇고 카메라에서도 그렇고 잘 모르겠는데 선수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백핸드 나갔습니다. 네. 자, 한 포인트 차. 네, 반박자 빠른 리시브 좋았어요. 네. 네, 저렇게 길게 줄 때는 반박자 빠르게 좀 공이 급격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상대의 공격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밀려 들어가자 김민혁 선수의 백드라이브가 좀 힘들렸죠. 두 포인트 차입니다. 자, 이번엔 기회 드라이브! 찬스 볼! 네. 받았습니다! 네. 스매싱! 네, 받을 거예요. 예.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장우진의 힘이 또 한 번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네, 그 전에 작전 좋았죠. 길게 서브를 빠르게 넣고 예, 상대 리시브가 들리자 네, 돌아서서 이미 드라이브를 하는 순간에 장우진 네. 득점을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이 어떤 궤적으로 또 움직였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실구에는 힘이 없고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장우진 포인트. 8대4 점수를 더 많이 벌려놓고 있는 장우진 선수의 세 번째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우진 선수 코스 선택도 좋네요. 네, 약하게 보낼 때는 조금 더 사이드로 몰아서 네, 상대가 강한 공을 못하도록 만들고. 김민혁의 모처럼 시원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장우진 선수 실수예요. 네. 네, 선제를 하면서 코스도 깊지 못했고요. 공도 많이 떴고 회전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김민혁 선수가 드라이브하기 가장 좋은 공을 주고 말았습니다. 73.9km 상당히 빠른 공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나갔군요. 네. 아, 네. 네. 저렇게 붙어서 빠르고 짧은 백드라이브를 할 때 장우진 선수 손목이 약간 위로 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렇게 손목이 약간 서게 되면 힘이 들어가면서 공이 아웃될 수 있어요. 네. 강한 공을 칠 때 조금씩 나오곤 하는데요. 조금 더 손목이 숙여진 상태로 공을 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커트 밀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아~ 네트 걸리면서 범실! 장우진이 한 점 더 가져갑니다. 네, 장우진 선수. 예, 좋았어요. 스트레이트로 예, 모를 때 라켓의 끝을 약간 꺾으면서 살짝 공에 회전을 줬거든요. 커브를 줬는데 예, 좋은 공격 들어갔습니다. 네. 쫄깃쫄깃하게 두 선수가 멋진 장면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번엔 찬스볼! 아, 김민혁이 이겨냅니다. 자, 장우진의 찬스볼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걸 받아냈나요? 네. 이제 김민혁 선수가 저걸 지키고 있거든요. 예. 장우진 선수가 핫사이드에서 찬스가 날 때 많이 꺾어서 대각선을 한다는 걸 알고 지키고 있는데 저럴 때 이제 스트레이트, 직선 공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선 공격이 좀 어렵긴 한데요. 네. 그래도 해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지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 공격 필요합니다. 김민혁 선수가 저걸 몇 개 당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네, 리시브를 하는 순간에 손을 들고 넷을 내쳤는데. 네. 인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건 인정이 안 될 겁니다. 네. 도대체. 했지. 이번엔 직선 코스를 선택을 했네요. 네. 지금 저런 모션으로 드라이브를 직선으로 두 번 정도 했었는데 다 실수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한번 성공하네요. 네. 자, 그러면서 게임 포인트이자 매치 포인트에 올라선 장우진입니다. 김민혁의 서브 백핸드 성공합니다. 네, 세 번째 게임도 장우진이 11대7로 가지고 오면서 첫 번째 단식이자 두 번째 경기도 올림픽 대표팀이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전 패배 이후에 장우진 선수 정말 독하게 준비했고 독한 마음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좀 보여졌어요. 네. 예, 파이팅 넘치고 예, 몸 빠르고 예, 작전 좋고요. 예,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 우상 감독이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찾는 그런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신감을 찾는 걸 본인 스스로 찾아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상 감독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선수를 스스로 찾아와야 되고 선수를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 이걸 도와주고 말해주는 건 내 역할이지만 네. 그거를 해내는 건 선수들의 몫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명언을 남기셨네요. 네. 네, 선수들 스스로가 각자 잘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경기 스코어로는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올림픽 대표팀이 되고 있고요. B팀은 이제 마지막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기, 단식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단식 경기는 이상수 선수와 조승민 선수의 대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선수의 대진으로 경기는 계속 또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난번 1차전 때는 조승민 선수가 정영 선수를 이겼었죠. 아, 예. 정영식 선수가 또 정영식 선수의 특징이 좀 밀리는 경기도 어떻게든 역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장래가 또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네, 국군체육부대 소속에.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이상수 선수도 예, 국군체육부대에 전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상수 선수를 기억하는 부대원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네, 이미 간 사람이고요. 예비역 이상수 선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현역 조승민 선수에 대결입니다. 네,
현역이 최고죠. 아 그럼요. 네. 예. 아 물론 뭐 대한민국의 예비군은 대단합니다. 네. 예, 대단하고 대한민국 예비군은 아시잖아요. 뭐 그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그 미국에서 그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네. 대한민국 예비군이 진지 쌓고 네. 예, 그 마을을 지켜냈다는 그런 얘기들을. 아.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예비역. 예. 현역을 응원하겠지만 예비역의 힘도 막강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것만큼 예, 예, 두 선수의 기량이 비슷하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이상수 선수는 이제는 좀 노장 축에 속하고 있고 경험이 많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또 샛별 중에 하나가 또 조승민 선수라고 또 말을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두 선수의 단식 대결도 상당히 또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수 선수도 오른손잡. 이상수 선수는 오른손 쉐이크 핸드. 그다음에 예, 조승민 선수는 왼손잡이입니다. 예, 왼손 선수는 쉐이크 핸드. 약간 이상수 선수 경기 전에 신유빈 선수와 장난치는 거 보면서 이 선수도 상당히 재미있는 선수고 공격 본능이 좀 있게 좀 느껴졌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신유빈 선수를 공격한 건 아닌데 예, 파이팅도 좀 있고 재미도 있고 밝아요. 이상수 예. 선수 밝고요. 네. 정말 연습 많이 하는 선수. 아, 네,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저렇게 탁구밖에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허. 탁구에 올인한, 네, 훈련에 올인한 네. 네, 그런 선수죠.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에피소드. 네네. 세계대회에서 좀 좋은 성적이 있고 나서 네. 이게 좀 쉬어야지 얘기했더니 네, 은메달을 네. 네, 따자마자 축하한다고 했더니 빨리 가서 연습하고 싶다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놀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이상 선수는 빨리 가서 연습해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연습을 훈련을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 선배를 또 잘 상대를 해줘야 되는 조승민 선수 두 선수의 대결 이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게임. 네. 자 이상 선수가 먼저 포인트를 챙겨가면서 기선제압. 렛입니다. 네, 이상수 선수는 아주 공격 본능이 뛰어난 선수이고요. 조승민 선수는 약간 네, 그 완급 조절을 하는 선수인데요. 아, 네. 오늘 어떤 선수의 스타일이 선수를 압도할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이상수의 노림수가 절묘했습니다. 아, 네. 그 플릭을 하면서 상대가 받기 어려운 예, 움직이면서 역방향 대각선으로 했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죠. 네. 그러나 작전 자체는 좋았습니다. 네. 네. 아 그러나 심판의 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수들은 못 봤는데 네. 네, 심판께서. 레슬 보셨네요. 네, 레슬 선언했어요. 네, 선언했어요. 네. 1대1입니다. 드라이브. 다시 드라이브. 받았고요. 또 한 번. 계속 될 랠리. 결국 조승민이 지켜냅니다. 아, 좋은 플레이 나왔어요. 네. 이상수 선수의 공격이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강한 공격을 했는데 조승민 선수 미동도 하지 않고 그 공을 다 받아냈는데요. 좋은 디펜스, 네. 좋은 공격이 서로에게 나왔습니다. 조금 짧게 짧게 그리고 길게도 한번 갔다가 또 짧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한 번 랠리. 그러나 이번엔 이상수가 네, 포인트 챙겨갑니다. 이번엔 반대 상황. 네. 네, 조승민 선수의 강한 포핸드 드라이브를 붙어서 이상수 더 강한 백핸드 드라이브로 역습했거든요. 참 어려운 기술인데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상수 선수의 특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2대2 첫 번째 게임. 캔디우! 자, 역으로 한번 찔러봤는데 나갔어요. 네, 이상수 선수의 서브가 네, 마지막 순간에 손목을 위로 틀어 올리면서 상회전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3대2 드라이브! 바로 공격으로 연결했어요. 네, 작전은 좋았습니다만 네. 조금 더 코스가 깊지 못했어요. 사이드라인, 엔드라인 쪽으로 좀 깊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에, 조승민 선수가 돌아서서 포드라이브 하기 좋은 코스로 왔기 때문에 역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찬스 볼이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 3대3 팽팽하게 첫 번째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렛입니다. 좀
지금 또 뭔가를 또 설명하고 있죠. 아, 네네. 지금 방금 안재현 선수가 벤치에 앉았는데. 네. 일단 두 선수를 부르는데요. 네네. 네. 어떤 상황인지. 사실은 탁구만큼 심판의 개입이 많지 않은 종목도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심판이 뭔가 저서, 불러서 네, 이야기 좀 했습니다. 심판과 대화할 일이 거의 없는데요. 예. 한번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이상수 선수가 리시브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조태민 선수의 서브가 좋기 때문에 리시브에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상대에게 공격을 주지 않는 리시브를 하려고 박자를 빨리 했는데 제대로 와닿지 않았죠. 네. 네, 이상수 선수가 지금 반박자 빠른 리시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조태민 선수는 스카이 서브를 또 보여줄 때가 있고. 네. 대부분 대표스타 좀 네. 높이 띄워서 하죠. 야, 이상수! 아, 좋은데요, 디펜스. 예. 완벽하게 방어해냈고, 조승민의 움직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켰어요. 네. 45도 각도와 그리고 사이드에서 화면이 동시에 단식은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렛이 됐습니다. 4대4 첫 번째 게임. 네, 2차전 때 이상수 선수가 서브의 불안감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네, 서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고 왔는지. 네, 하지만 이거는 나갔어. 손을 바르르 떠는데요. 네. 뭔가 약간의 감각 차이로 나갔다라는 그런 네. 느낌인데요. 이상수 선수는 그렇게 바짝 붙어서 손목을 강하게 이용하면서 공을 공의 전면. 네, 때리는 답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드라이브! 네. 이상수! 아, 승리해냈고, 이 벤치에 있는, 오상은 감독,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까지 모두 동시에 일어나면서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전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다. 조금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상수 선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심판의 오른손이 올라왔습니다. 5대5. 일단은 첫 번째 경기 복식,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단식 보다 지금 두 선수의 단식 첫 번째 게임이 떴죠, 접전입니다. 떴어요. 아, 뜨는 네. 공은 곧바로 실점이네요. 네. 네, 뭐 이제 그만큼 조승민 선수의 서브가 좋아요. 아, 네. 네. 순간적으로 손목을 위로 틀기도 하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공의 구질도 거의 똑같이 보이고요. 아, 이번 그러나 이상수! 와우! 네. 멋진 리시브 나왔네요. 네. 지금 조승민 선수가 서브에 자신감이 붙어 있는 상태였는데.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긴 서브가 왔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긴 서브가 왔는데 이상수 선수가 정말 마음껏 백드라이브를 했는데 공이 예. 떴어요. 살짝 떴기 때문에 저렇게 마음 놓고 스윙을 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홀을 한번 찔러봤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 이상수의 서브 드라이브! 아, 좋아요. 네. 네. 그대로 나가고 말았던 조승민. 네, 지금 이제 코스 싸움이었는데요. 예, 맞드라이브 상황에서 이제 서로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미들로 공략을 했는데 네. 예, 그 코스 싸움에서 이상수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공격이에요. 예, 조승민. 왜 이렇게 길게 나가지 그런 모션을 보였는데 7대 7. 예, 네. 이상수 선수의 마음속에는 짧게 네트앞에 떨어지는 네트플레이를 했는데 네. 그게 약간 흘러나가고 공이 뜨면서 드라이브 역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드롭샷 개념에 예, 그렇죠. 떨어지는 네. 짧게 떨어져야 되는데요. 낮게. 백핸드 드라이브 네. 랠리 이어집니다만 네. 이번엔 이상수 오직 켜냅니다. 네, 이상수가 바짝 붙어서 지금 미들 쪽으로 좀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사이드로 공을 보내는 것보다 네, 저렇게 미들을 선택해서 저 작전이 주요했습니다. 다시 이상수가 한 포인트 앞서갑니다. 7대 8입니다. 조승민의 서브. 야, 받았어요. 다시 또 받습니다. 찬스볼. 이상수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약간의 공격을 좀 가미해봤는데 네. 네트에 걸렸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조승민 선수의 드롭샷이 워낙 잘 들어왔고, 네. 그 공의 회전량이 많자 늦춰가지고 회전량이 줄어들 때쯤 끌어올렸는데요. 그 이후에 백드라이브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네. 정타가 되지 않으면서 빈타가 되면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8대8 동점 곧바로 조승민. 이제는 조승민이 앞서갑니다. 8대9. 네, 조승민 선수 이렇게 완급 조절하고 변화주고 그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상 선수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이 정말 쉽게 끝나지 않고 오늘 앞선 경기의 게임 중에서 가장 치열한 게임이 되고 있는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입니다. 올렸습니다. 네. 나갔나요? 네, 나갔습니다. 벗어났어요. 서브가 좋았어요. 네. 네트 앞에서 살짝 사이드 라인으로 흘러나가는 서브였는데 저게 잘 들어가면 저렇게 걷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코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기다렸다가 드라이브로 카운터 드라이브를 날리려고 했는데 네. 리시브가 아웃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 좋아요. 네. 이상수 선수는 자기 스타일대로 저렇게 좀 압박하면서 강하게 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9대9 동점. 야! 이상수가 앞서갑니다. 게임 포인트 이상수. 네, 상대 서브의 회전을 이용하는 반발을 이용해서 리시브를 좀 가볍게 해내고 지켰거든요. 그 반발을 이용하는 리시브 좋았습니다. 주요했습니다. 네. 이상수 노련한 플레이. 게임 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패심의 백핸드였는데. 오늘 경기 처음으로 이상수가 약간의 겸언쩍은 미소. 네. 예, 지금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지금 공에 약간 사이드를 좀 맞힌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공에 좀 정면을 맞히면서 스피드를 좀 치키타를 했으면 어떨 뻔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10대 10 디오스가 됐습니다. 핸드 나갔어요. 조승민의 리시브 멈실. 11대 10. 네, 이상수 선수의 서브 득점은 참 보기가 쉽지 않은데 뉴스에서 네. 하나 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조승민의 서브 10대 11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테이블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픽셀캐스트로 이 픽셀스코프에서 만든 픽셀캐스트의 플랫폼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점수판도 디지털이에요. 아, 네. 심판이 툭툭 터치하면 바로 실시간 연동이 돼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중계 화면만 보면 돼요. 자, 찬스 볼! 커버 올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길었던 첫 번째 게임 이상수 선수가 12대 10으로 가지고 옵니다. 잘 꺾었어요. 네. 예. 상당히 치열했던 첫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승기를 좀 잡았네요. 이상수 선수가. 네. 조승민 선수의 첫 번째 게임 공이 어디로 많이 갔는지 그리고 어떤 스피드를 보여주는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중진 지역을 많이 또 보냈던 조승민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가 완급 조절하면서 공의 변화도 주면서 순간순간 좀 굉장히 까다롭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이상수 선수가 어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펼치면서도 오버하지 않고 딱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오버하지 않는 아주 네. 정확하게 자리를 잘 지켜가는 플레이로 냉철하게 플레이를 잘 펼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수 선수의 지금 공격 방향 그리고 볼이 떨어진 위치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 게 이 네. 오른쪽으로 보낸 그럼 상대의 백사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상대 백사이드로 보낸 것보다는 미들 쪽으로 많이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요. 상당히 또 재밌게 이 네트 가까이만 공이 딱 떨어져 있고 또 뒤쪽에도 공이 없고요.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임한 것 같아요. 네. 조승민 선수가 디펜스가 좋고 잘 흔들리지 않으니까 디펜스가 좋은 선수들에게는 미드를 좀 공략하는 게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몇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가 패턴이 좀 있는 것 같고 작전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네. 좀 보는 눈이 좋아지셨습니다. 네. 아마 저뿐 아니라 보시는 팬들도 이렇게 보니까 네. 또 다른 해석이 되는구나 싶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 시작되자마자 이상수가 포인트를 먼저 가지고 갑니다. 조승민의 서브. 아. 네.
조수민 선수의 서브가요. 회전량도 많으니까 스피드가 있거든요. 리시브하기가 네. 보통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이상수 선수의 표정이 생각과는 정말 다르게 간다라는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캔디! 길게 이상수 선수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대2. 네, 말씀드린 것처럼 리시브가 뜨면 바로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흠이 없는 경우인데 지금 이번에는 투타치가 된 것 같아요. 조승민 선수의 라켓에 두 번 맞으면서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어이없이 공이 나갔지 했을 텐데 네. 예, 투타치가 되면서 멀리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트 걸립니다. 네, 좋았어요. 저렇게 네트 플레이를 할 때는 짧게 낮게 할 필요가 있어요. 2대3. 서브. 많이 깠어요. 서브. 자, 이상수 선수가 지금 두 번째 게임에서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서브를. 리시브를요. 네, 그만큼 조승민 선수 서브가 굉장히 위력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회전량 좋죠. 스피드 좋죠. 또 낮게 들어가죠. 커브도 많이 그리죠. 네. 또 남자 선수 입장에서는 리시브가 안 좋으면 바도 얻어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리시브를 하게 되는데 저런 서브에 대한 리시브는 부담이 더 가중이 될 수 있어요. 돌려고 드라이브. 지키네요. 자, 다시 시켜냅니다. 찰스볼. 엣지. 엣지인가요? 네. 엣지가 됐습니다. 잘 봤어요. 조승민 선수의 마지막 저 백핸드 롱 커트 많이 깎였을 텐데 회전량 잘 계산해서 처리해냈습니다. 이상 선수. 예, 치드는 장면까지 공 추적 카메라가 잡아내네요. 궤적에서. 네, 멋있습니다. 살짝 굿절이 되는 모습 네.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바운드 되는 것까지 표시를 해주니까 예. 네, 정확하게 맞았구나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또 이 기술진들이 엣지에 대한 비디오 판독처럼 네네. 그런 장면들도 준비를 해놨는데 좋아요! 네, 이상수 네. 말할 시간이 없네요. 네. 그 엣지에 대한 이 해석이 예,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살짝 스치는 것, 맞는 것. 하여튼 뭐 엣지에 대해서 좀 해석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걸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완성이 되면 아마 그 배구나 뭐 테니스 경기에 이 아웃인 판정하듯이 네네. 그런 화면이 아마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렇군요. 예. 미리 예고를 해드린 겁니다. 예,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네. 보고 싶습니다. 3대6입니다. 조승민 석점 뒤져 있습니다. 리시브 좋았어요. 자, 이상수 선수가 이번에 처리 어려운 공이었는데 이것도 포인트를 챙겨가는군요. 네, 이제 그만큼 리시브가 좋았어요. 리시브가 좋으면서 조승민 선수의 그 3구가 그렇게 위력적이지 못했거든요. 네. 이상수 3대7 앞서 있습니다. 자. 뜨면 공격 이상수는 놓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같은 궤적의 저런 리시브는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보는데 제가 직선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상수 선수 직선을 보면서 스트레이트로 상대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이상수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 대각으로 때리는 것보다 직선으로 이 때리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내가 보낸 공의 궤적을 보면서 이 공은 대각선으로 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걸 스트레이트로 뽑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기술이기도 하고 그렇게 네. 들어가면은 상대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직선 나갔어요. 이상수. 이상수 입장에서 조금 더 도망가고 싶었는데 네, 조승민 선수의 드라이브가 포물선을 좀 그리면서 거의 엣지 라인, 엔드 라인에 맞았기 때문에 바운드가 높았죠. 네, 이번에도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카메라로 이렇게 맞을 때 선수들의 표정도 표정이지만 공이 회전하는 것까지 다 네. 보이네요. 좋은데요. 네, 어느 면에 네. 맞았는지까지. 공의 회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계하는 저희도 지금 있어가지고요.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진민 선수가 치키타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아주 저 코스 깊숙이 들어가는 치키타였는데요. 네. 저 공이 하회전, 백회전도 먹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채가 되어 있습니다. 팀 첫째 백핸드 찔러넣었습니다. 네. 이상수 거의 스매시에 가까운 백드라이브인데요. 네. 네. 마음 놓고 후려쳤는데요. 네, 멋진 백드라이브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걸음도 도망가는 이상수입니다. 서브는 조승민 7대9 앞서 있습니다. 테이블을 정비하고 가죠. 첫 번째 복식은 이상수, 정용식 선수가 게임스코어 3대0, 그리고 두 번째 경기였던 장우진과 김민혁의 단식은 장우진이 게임스코어 3대0, 그리고 이번 세 번째 경기 두 번째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수가 또 한 번 지켜냈습니다. 네. 게임 포인트. 어려운 선택이었는데요. 상대에게 공격을 주고 역습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이상수 선수의 어려운 선택 포인트로 연결됐고 게임 포인트. 그러나 게임 끝내지 못했습니다. 나갔어요. 네, 짧은 서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상수 선수. 네. 10대8 두 번째 게임 두 포인트 차. 첫 번째 게임은 이상수가 가지고 왔고 두 번째 게임은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조승민 이상수의 서버 5! 성공합니다. 네, 이상수 선수가 3구에서 깊게 찔러주면서 백사이드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승민 선수 아주 영리하게 포스사이드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상수 선수의 디펜스를 무력화시켰죠. 네. 조승민 선수가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차. 이전 서브를 놓고 바로 공격! 드라이브! 다시! 넘어! 오지 못했군요. 조승민의 포인트. 이건 이렇게 다시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네요. 네. 네. 정말 이게 해설하기 참 어렵습니다. 공이 워낙 빨리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 멋진 기술들이 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수 선수 작전 좋았거든요. 핸드서브 놓고 상대가 들어올리는 공 역습하겠다. 작전은 좋았습니다. 동점입니다. 그리고 듀스 백핸드. 자, 조승민의 공격이 날카롭습니다. 이상수가 잘 받아봤습니다만 조승민의 공격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네, 마지막 공이 좀 조승민 선수가 강하게 하면서 좀 짧게 떨어졌거든요. 네. 네, 짧게 떨어지면서 타점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조금만 더 높았으면 들어갈 뻔했어요. 아쉽습니다. 이상수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는 조승민이 세트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갔어요. 11대11. 다시 디오스. 네, 이상 선수가 조승민 선수의 치키타를 주지 않으려고 지금 포사이드로 약간 흘러나가는 서브를 했는데 주의했습니다. 네. 짜릿했던 이상수의 표정. 게임을 가지고 오면서 그 짜릿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엔 조승민의 서브 닦았어요. 오. 자, 대각. 강한 드라이브. 다시 조승민의 게임 포인트. 네, 조승민 선수가 드라이브할 때 저렇게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딱 잡아놓고 드라이브를 하는데요. 저런 경우에는 상대가 공이 어디로 올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 아주 영리하게 경기 운영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조승민 입장에서 첫 번째 게임을 뺏기기 때문에 이번 게임 반드시 따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상수도 만만치 않아요. 이상수! 패시메 드라이브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1대13 두 번째 게임은 조승민 선수가 가지고 옵니다. 게임 스코어 1대1.
예, 마지막 이상수 선수의 드라이브, 회전량이 많이 걸린 조승민 선수의 드라이브였거든요. 공에 조금 더 윗면을 얇게 맞춰야 되는데, 윗면을 맞추긴 했습니다만 두껍게 맞으면서 공에 좀 거리가 좀 멀리 나가게 됐고요. 네. 아웃되고 말았네요. 조금만 더 얇게 맞췄으면,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얇게 드라이브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자, 이상수 선수의 두 번째 게임, 공격 분포도 그리고 네. 공격 평균 스피드. 이상수 선수는 역시나 또 미드를 많이 공략했네요. 네. 자, 그리고 30.9km의 평균 속도였고요. 조승민 선수. 조승민 선수도 이번엔 중진 쪽이 상당히 또 많네요. 네. 평균 스피드는 약간 첫 번째 게임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아이. 아예 이 게임에서는 이 게임에서는 백사이드를 많이 공략했는데 이 게임에서는 미들로 공을 많이 보냈네요. 조승민 선수가 중진 네. 지역의 60% 이상의 점유율이 보여졌고 다른 쪽은 10% 20% 대. 네. 서브, 리시브 다 포함하는 겁니다만. 네. 자, 이번 세 번째 게임은 또 어떻게 이어질지. 게임 스코어 1대 1입니다. 네, 팽팽합니다. 네. 이상수 서브로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렛입니다. 자, 마지막 끊어 먹은 거 살렸어요. 하지만 백핸드 길었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의 직선 백드라이브 좋았죠. 네. 워낙 깊게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디펜스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상수 선수가. 렛고! 그렇죠. 드라이브! 강하게 네. 나갔어요! 이상성 원펄치 추가! 와, 힘을 실어서 이상수가 스매시를 때려봤는데 성공했습니다. 렛이 네.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실전 대회 1차 대회 때는 이상수 선수가 단식에서 4대3으로 조승민 선수를 꺾었는데 네, 이번에 좋은 공격이 나왔어요. 아, 네. 그렇게 짧게 하려고 하다가 흘러나가면 여지 없죠. 네, 바로 리시브에서 바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잘 보이는. 오! 아, 조승민 선수 부드럽네요. 예. 네. 다시 한번 보시오. 깊게 찔렀는데 네. 이걸 받았어요. 아, 이걸 예, 이거를 예, 이제 저런 공은 이제 대각선을 선택하는 게 안전한데 네. 손목을 예, 틀어서 예, 직선 코스를 봤거든요. 역으로 찔러봤던 나갔어요. 이 3세 포인트. 네, 서브 좋아요. 네. 이렇게 길게 넣을 때는 예, 코너 깊숙이 낮게 빠르게 보내야 됩니다. 이상수가 좋은 서브로 포인트를 또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과감한 선택하면 한 번 더 넣을 수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상수의 선택. 네, 한 번 더 넣었네요. 네, 드라이브! 네. 과감한. 과감한 이상수입니다. 이상수, 직진 네. 이상수. 아, 저하고 마음이 통했네요. 예. 네, 사실 저렇게 긴 서브에 한 번 당하고 나면 네, 선수 입장에서 다음번에는 설마 길게 넣겠어, 짧게 넣겠지 이렇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때 한 번 더 길게 넣으면 이렇게 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상수가 경험이 더 많다 보니까 수삼에서 한 번 더 승리하는 모습.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길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맞고 아웃. 네, 이상수 선수가 어떤 작전을 가지고 분명히 들어가고 있어요. 리시브 이번에 빠른 박자로 길게 했는데요. 네. 조승민 선수의 서브가 워낙 좋다 보니까 길게 주면서도 공이 뜨거든요. 마음처럼 리시브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승민의 서브. 자, 랠리 강한 드라이브. 조승민. 네. 네, 조승민 선수 시스템이 있어요. 백드라이브도 네. 강하게 갔고 그 다음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저 백드라이브가 들어가는 속도가 워낙 강하고 깊고 빠르기 때문에 저렇게 돌아서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만큼 백드라이브가 좋았기 때문에 연결 동작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게 동작해요. 네. 그러나
이상수 다시 한 포인트 앞서갑니다. 네, 뭐 주거니 받거니 양보가 없네요. 네. 네. 이 두 선수만 지금 결승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손에 땀을 쥐는 대결을 두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한 포인트 앞선 이상수의 서브. 길게 한번 나가. 자, 나가고 말았어요. 길게 한번 찔러봤는데. 5대5 동점. 네, 조성민 리시브 참 좋았죠. 상대의 박자를 맞춰주지 않는 빠른 박자의 짧은 리시브인데요. 박자도 좋았지만 워낙 낮게 짧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상 선수의 범실을 유도해냈습니다. 네. 조성민의 서브 렛입니다. 5대5 동점. 드라이브. 아, 대단하네요. 조승민. 네. 다시 한번 감상하시죠. 네, 리시브 좋았거든요. 예, 네, 근데 조승민 선수가 너무 부드럽게, 편하게, 네,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팔만 가지고 예, 스윙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공이 어디로 올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아, 저런 드라이브가 들어오면 참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택은 스트레이트 직선이었습니다. 스카이서 커트. 다시 커트. 길을, 아, 아, 엣지. 오, 저걸 살렸습니다만. 이 상수가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조승민의 포인트. 네, 조승민 선수. 아, 빠르네요. 제 엣지된 걸 주저앉으면서 걷어올렸고요. 사실 엣지되는 순간에 이상 선수가 득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살짝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쉬운 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왔는데 그만큼 조승민 선수가 잘 걷어올린 거죠. 네. 그리고 그 살짝이, 준비되지 못한 그 살짝이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네. 승민이 앞서 있습니다. 넷. 실전 대회 1차 대회 단식에서는 0대3으로 조승민이 앞서고 있다가 내리네 세트를 이상수가 따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새 상당히 팽팽하게 가고 있고 이번에도 강한 드라이브 맞대결. 네, 디펜스 좋았죠. 저 강한 공을 받아냈고요. 네. 강한 드라이브를 디펜스에 냈던 이상수 선수였군요. 네, 요즘 현대타구는 네. 디펜스를 하면서 또 물러서지 않아요. 네. 그러다 곧바로 또 공격으로 또 이어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때로는 또 디펜스를 또 다른 방향으로 역으로 또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디펜스도 어펜스가 되는 아, 네. 네, 좀 그런 탁구의 흐름이죠. 네. 이번에 이상 선수의 아쉬운 표정. 네. 선수의 조승민 선수 참 손목이 좋은 네. 선수입니다. 그렇네요. 네, 서브 넣을 때도 그렇고요. 치키타 할 때도 그렇고 네, 다리를 딱 네, 박아놓고 드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네, 방금도 대각선으로 하면서 손목을 더 틀어가지고 상대가 받지 못하는 공격을 했거든요. 네. 손목이 참 좋은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백핸드. 아, 손목에 힘이 느껴질 네. 정도의 네, 저렇게 많이 깎이는 공은 네, 그 지면을 이용해서 무릎과 허리의 탄력을 이용해서 백드라이브를 하는데 조승민 선수는 거의 손목만 이용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도 강한 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찬스볼 놓치지 않았던 조승민 한 포인트 더 추가하면서 게임 포인트. 자, 두 번째 게임에 이어서 세 번째 게임도 조승민 선수가 앞서 있고 이상수는 몰려 있습니다. 이상수 네. 애초 성공. 네, 좋은 선택이었죠. 네. 네. 7대 10입니다. 네, 스트레이트 아주 잘 봤습니다. 그럼 게임 포인트 조승민. 렛. 다시 한 번. 이 경기는 정말 치열한 경기,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는 그런 명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수의 서브가 상당히 신중합니다. 네. 한 네 번, 다섯 번째. 신중한 이상수. 더 올렸고 흥겨! 네, 서브 들어왔어요. 서브에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었던 이상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원바운드로 흘러나가지만 바짝 흘러서 나가면 상대가 강하게 걷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저런 원바운드 서브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8대10 두 포인트 차까지 좁혔습니다. 그러나 게임 포인트 이번엔 조승민의 서브. 아, 야, 성공합니다. 서브 득점. 완벽한 서브가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세 번째 게임 조승민이 가지고 오면서 게임 스코어 2대1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두 선수 다 긴 서브 서로 성공을 하면서 득점을 많이 가져갔는데요. 마지막에 조승민 선수 길게 넣는 서브가 낮고 빠르고 회전량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상 선수 리시브가 벌써 밀리는 게 보이죠. 네. 몸 동작이 밀리면서 리시브를 하게 됐는데요. 아, 그만큼 서브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네. 자, 조승민 선수가 2세트부터 서브의 위력이 더해지면서 이 게임 그리고 세 번째 게임 모두 따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승민 선수의 공격 패턴은 좀 분할이 좀 돼있네요. 네. 네. 백사이드로 좀 많이 공략을 했군요. 네, 스피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처럼 서브와 리시브가 좋은 선수. 네, 그리고 몸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가볍게 디펜스를 하거나 공격하는 선수에게는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상재 선수가 이런 까다로운 조승민 선수를 맞이해서 어떻게 극복을 해낼지. 네. 사실 또 올림픽 나가면 더 까다로운 선수들이 많고. 네, 네. 그렇죠. 중국, 일본, 독일, 정말 스웨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스웨덴, 대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상재 선수가 단체전에서 단식은 또 반드시 중요한 위치에서 해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너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주전인 것 같은 그런 게임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요. 네. 네 번째 게임 시작되었습니다. 참 부드럽습니다. 조승민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서브가 좋다 보니까 이상 선수가 조금씩 리시브에 부담을 갖는 모습이 좀 보여지죠. 네. 조승민. 자신은 서브 그리고 강한 공격 대결. 이번에 나갔습니다. 잘 버텨냈습니다. 네. 이 상수의 뚝심이 이번 포인트를 챙겼고 그리고 아쉬워하는 조승민. 네, 저렇게 어려울 때는 길게 주고 두 번 정도 디펜스 이후에 공격 찬스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벌써 게임 1대1 커트. 돌아야죠. 자, 조승민. 자, 조승민 선수가 컷하면서 약간 회전을 좀 많이 먹혔는데 네. 이 선수가 아쉽게 아주 가벼운 플릭을 했는데 그 반발에 의해서 공이 살짝 꺾여서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좀 맞출 수 있는 공이었는데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범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네. 찬스볼을 그냥 내주고 말았어요. 이상수 선수가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서브 미스예요. 네, 지금은 이제 원바운드로 살짝 흘러나가는 공을 하고 역습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흘러나가면서 바로 역습을 당하고 말았죠. 네. 지구에서 1대 3입니다. 3대 1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조승민의 서브. 자, 바로 백핸드로 노려봤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맞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승민 선수 서브가 이제 워낙 좋고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긴 서브를 지금 넣고 있거든요. 저렇게 서브를 넣어도 상대가 마음껏 드라이브하지 못할 거라는 걸 계산하고 조승민 선수가 서브를 넣고 있는데요. 서브에 자신감이 완전히 올라와 있고 네. 내 서브가 오늘 통한다는 걸 계속해서 본인도 느끼고 있고 또 포인트를 따내고 있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가 서브를 넣을 때 보면요, 테이블에 거의 붙을 때쯤 임팩트를 가져가거든요. 이제 저런 경우에는 좀 실수할 위험성도 있는데 연습을 많이 거치면 낮고 빠른 회전이 많은 그런 서브가 나오기 마련인데 네. 테이블에 많이 붙여서 지금 서브를 넣고 있는데 좋은 서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한데 성공률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네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많은 포인트들이 오고 있고 또 그게 또 단순한 포인트만 내는 게 아니라 이상수 선수를 흔들리게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리시브에서 흔들리면 선수가 이게 부담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좀 묶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상수 선수는 오늘도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올림픽 가기 전에 좋은 실전 치르고 있고 또
조승민 선수는 상당히 또 잘 상대를 해주면서 네, 네. 이 리시브 이상 선수를 네, 극복해내야 됩니다. 지켜보죠. 네, 네 좋았고요. 네, 드라이브! 나갔습니다. 아, 두꺼워요. 아, 저렇게 회전이 많이 걸린 공을 네, 저렇게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강하게 할 때는 공에 조금 더 윗면을 긁어야 되거든요. 네. 공의 약간의 아랫면을 강하게 치면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상 선수가 두 번째 게임 중반 이후부터 살짝 조금씩 조승민 선수에게 어려움을 겪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엣지입니다. 행운까지 조승민에게 6대1입니다. 선수의 네 번째 게임. 네, 예, 지금부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더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선수는 이번 게임을 내주게 되면 경기를 내주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마지막 게임에 몰려 있게 되는 이상 선수는 이제 자신의 장기인 찬스가 나면 바로바로 강한 공격을 해내는 그런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가 전혀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브가 이어지다가 커트 했는데 결국 범실은 조승민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리시브 타임인데요. 네. 6대2입니다. 리시브가 중요한 이상수. 자 곧바로 드라이브 다시 한 번만 드라이브 넘겼고 다시 갑니다. 자, 이상수가 잘 버텼고 랠리를 만들었는데 네. 아 이번에는 제대로 넘기지 못했군요. 본인 진영에 맞고 네, 이상수 선수가 이게 중후진에서 기다렸다가 백드라이브 하는 성공률이 높은데요. 오늘 좀 제대로 라켓에 못 맞추고 있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가 본인이 공격을 하고도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말았어요. 사실은 지금 이상수 선수를 속였잖아요. 완벽하게 코스로. 아,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아쉬워했던 조승민 선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하는 순간에 속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트에 맞고 나가자 약간 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었죠. 대각으로 그나마 빠르게 백핸드로 포인트 가지고 거의 많이 네. 꺾고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수 선수의 서브가 좀 살짝 뜨기도 했고요. 공을 좀 가다 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수 입장에서 테이블 정리 한번 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앞선 경기들보다 상당히 치열하게 이 단식 경기 단체전 세 번째 경기 단식으로 두 번째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탁구공 자체가 상당히 또 가볍고 또 예민하기 때문에 테이블 그리고 또 바닥까지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신경 써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포인트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돈을 하고 재개가 되겠습니다. 드라이브 백핸드! 약해요. 네. 상자가 약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 선수, 네, 이제 좀, 예, 벌써 6점 차인데요. 예, 5점 차일 때 본인이 선제를 잡지 않았습니까? 네. 워낙 디펜스가 좋은 조승민 선수이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할 때는 조금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강하고 빠른 스핀이 많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면서 또 역습당하고 말았네요. 네, 버티. 네. 이번에 받아내지 못했던 조승민. 네, 네 좋아요. 네, 지금도 디펜스 상황에서 강하지는 않았지만 회전량을 좀 주는 맞드라이브였거든요. 4대9. 조승민의 서브. 자, 코스가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리시브. 네. 리시브를 잘했던 이상수 한 점을 더 좁힙니다. 9대5입니다. 자, 이제는 5대9로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5대9. 5. 다시 한 번. 그렇죠. 예. 공격 성공이 선수. 예, 예, 선제 좋았죠. 예, 이미 예. 선제를 하면서 예, 상대의 디펜스를 좀 흔들어 놨기 때문에 예, 연타 공격이 저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상수 선수 이렇게 선제 공격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랜만에 이상수 선수가 선제 공격을 네,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강력한 선제 공격을 했죠. 네. 그러면서 성공까지 세 포인트 차. 다시 공격. 그렇죠. 좋았죠, 공격. 이상수의 공격이 네 게임 중반 이후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만 이상수 선수 선제 공격해야 되고요. 네, 선제 공격을 할 때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예, 강한 스핀이나 빠른 스피드의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B팀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선수들의 움직임을 또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이상수 선수의 서브 장면. 네, 조승민 선수는 흔치 않게 그 블레이드가 마롱 특주의 러버가 이게 허리케인 3, 허리케인 A를 예, 앞뒷면을 쓰고 있는데요. 허리케인이요? 네, 중국 예. 러버인데요. 네. 예, 앞쪽에는 중국 러버를 쓰고 뒤쪽에는 다른 러버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조승민 선수는 예, 앞뒤쪽 예, 모두 중국 러버를 쓰고 있습니다. 참 이 선수들이 이 블레이드도 블레이드지만 이 러버를 선택하는 것도 고민이 많겠어요. 그렇죠. 예, 뭐 네. 수백 종의 러버가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우리 지금 경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동호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동호인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서로의 러버도 비교해가면서. 아, 그렇죠. 어떤 거 쓰는지. 네. 이상 선수는 버터플라이 블레이드 쓰고 있고요. 네. 에, ALG 특주 쓰고 있고 디그닉스 에, 러버를 쓰고 있습니다. 앞뒷면에. 근데 선수들도 그 러버를 한번 선택하면 그걸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공이 변화하면 러버들도 이렇게 변화를 좀 주기도 하고요. 플레이가 좀 안 풀리면 또 러버의 뭐 경도라든가 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자, 동호인들께서 참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앞서 있는 조승민 컷지 범실이에요. 좋았어요. 네. 네. 조승민 입장에서 범실 그리고 이상수는 리시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상수 선수가 이번에는 리시브를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빠른 박자로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박자를 좀 늦춰서 천천히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살짝 짧게 떨어뜨려놨는데 오히려 주요했습니다. 네. 한 점 차. 네, 리시브를 하면서도 빨리 할지 천천히 할지 예, 이런 숫싸움, 머리싸움이 필요하죠. 네,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상수. 이상수 오, 좋아요. 좋아요. 이상수 성공. 9대9 성점을 만듭니다. 아, 이상수 대단하네요. 네, 리시브 예, 속도가 좋았거든요. 예, 완전히 뽑았죠. 예, 리시브를 예, 치키타를 날리면서 이미 조승민 선수의 중심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예, 그 다음 공에서 득점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넉 점, 다섯 점 차를 극복해내고 있는 이상수. 네, 득점을 해내는 모든 포인트가 선제를 하면서 그 선제의 예, 공의 위력이 참 좋았거든요. 아, 네.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먹혀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9대9 이상수의 서브. 아, 바로 공격이었는데요. 나갔어요. 나가고 맙니다. 이러면서 이상수가 역전의 성공. 이상수 게임 포인트. 네, 서브 바운드 위치 좋았습니다. 치키타 하기 어려운 곳으로 서브를 넣었거든요. 물론 의도적으로 했습니다만 잘 성공을 했네요. 네. 한 번 더 넣을 필요 있어요. 어떤 선택? 이상수? 네, 한 번 더 했죠. 네,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이상수 네 번째 게임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11대9로 네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오면서 마지막 게임까지 두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역전하기 어려운 흐름이었고 네, 점수 차였는데 이상수 선수의 과감하게 하면서 역전을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트 앞쪽에 공을 떨궜다는 건 신중함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가운데 지역으로 공을 상당히 많이 보냈고 코사이드, 백사이드 쪽에는 비슷한 비율의 볼을 많이 보냈던 이상수 선수의 네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네, 이상수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이런 패턴으로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가서는 승부가 날 것 같지 않고요. 뭐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대로 좀 과감한 네. 선제 공격에서 조금 과감한 공격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조승민 선수도 비슷하네요. 네, 조승민 선수는 네, 아마 게임은. 본인이 네. 이 경기를 거의 이길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상 선수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들어오자 좀 당황하고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네, 이 첫 번째 게임 초반 이상 선수가 따낼 때도 선제 공격을 많이 하고 공격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좋은 모습이 나왔다가 맞습니다. 예, 한동안 좀 실종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나오니까 또 게임을 가지고 오네요. 또 과감하게 하려다가 하다 보면 이제 범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예, 범실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렵지만 예, 선제도 상대를 압박하는 선제 좀 강력한 선제 공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선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브가 상당히 잘 들어갔네요. 네, 이상 선수 지금 서브가 잘 들어가고 있고 지금 조선선수가 알고 있거든요. 서브가 어떤 서브가 어디로 올지 알고 있는데 워낙 네. 정교하게 잘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잘 받아내면서 조승민 선수가 공격까지 연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 1대1로 팽팽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조승민 이상수의 레시브 레시브 바로 바로 공격을 때려봤는데 앤드레이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그 조승민 선수의 서브가 워낙 깎이기 때문에 가끔 저렇게 상회전, 탑스핀을 넣는 경우에는 아웃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조승민 선수의 서브가 약간 틀어 올리면서 상회전 서브가 약간 걸렸죠. 다시 보니까 살짝 벗어났어요. 네. 오, 이번엔 상당히 많이 휘어져서 테이블에 맞는 순간 들어왔고 네. 조승민 선수가 예, 그동안은 계속 하회전 서브, 많이 깎이는 서브를 가지고 부담을 주다가 갑자기 두 번을 상회전 서브를 예, 넣으면서 이상 선수가 좀 적응을 하지 못하고 두 번 다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아, 서브 패턴을 완전히 바꿨군요. 조승민 선수 머리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수 서브 레시입니다. 네, 이상수 선수는 계속 좀 상대가 알만한 코스로 계속 서브를 똑같은 서브를 넣고 있죠. 네, 이상수 지켜내지 못합니다. 네, 지금 저 서브가 이전 게임에서부터 연달아 세 번을 성공을 했는데요. 네. 이제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승민 선수가 완벽하게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상수, 어떤 서브? 네, 지금 변화가 필요해요. 네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네. 범실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변화를 줬거든요. 네. 네 조금 네, 더 짧게 서브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네, 너무 짧아서. 네, 그 변화하려고 하는 변화를 주려고 하는 자체는 좋았습니다. 네, 네트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바꿨고 조승민에서 나갔어요. 연속 범실입니다. 네, 조승민 선수 마지막을 위해서 상회전 서브를 좀 아껴뒀을까요? 지금 상회전 서브로 3점을 연속 득점을 해내고 있는데요. 네. 이상수 선수 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많이 깎이기도 하고 많이 돌기도 하고 이제 어떤 리시브를 선택해야 될지 복잡해졌어요. 조승민 자 빠르게 가봤습니다만 그 다음 대응이 빨랐던 조승민이었습니다. 1대 7 선수가 네.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좀 이상 선수 좀 되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예, 서브가 좋고 또 좋은 서브를 리시브를 잘했는데 그거를 기다렸다가 조승민 선수가 또 공격을 하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도 바로 공격이었습니다. 조승민. 네, 초반에 좀 무너지면서 지금 페이스를 잃었는데요. 네, 이상 선수 한 번쯤 좀 긴 서브를 빠르게 넣고 역습하는 플레이를 펼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짧게 선택 네. 그러나 역습은 만들어냈습니다. 2대8입니다. 8대 2 조승민의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두 선수의 단식 경기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서브를 했는데요. 네. 네, 서브에 자신감이 있고 네, 네, 랠리에 자신감이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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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의 표현인데 조승민 선수 자,
자신 있게 경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 있게 아, 성공합니다. 거침없네요. 네.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는 조승민, 이상수를 압도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브 그리고 짧은 공 플릭, 이은 백드라이브, 지금 뭐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있는 탑 랭커의 선수들 못지않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나 이번에 이상수가 잘 지켰습니다. 3대 10. 네, 이런 멋진 플레이가 초반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아쉬운데요. 이상수 선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네, 멋진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들어갔고요. 네, 이번에 들어가면서 네, 스매시 플릭인데요. 이상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4대 10. 매치 포인트. 단체전 네. 세 번째 경기이자 두 번째 단식 매치 포인트에 올라와 있는 조승민. 조승민 공격 네. 성공합니다. 조승민의 승리. 1차 대회 리버스 스윕을 서력하면서 이상수에게 단식 경기 승리를 뺏어옵니다. 조승민 선수 그 흔히 말하는 그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국군체육부대에서 경기할 때마다 기대 이상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좋은 서브, 또 랠리 능력, 또 치키타 능력 칭찬해주고 싶고요. 네. 이런 까다로운 선수를 만났을 때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좀 저희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에게 좀 필요할 텐데요. 네. 네, 이상 선수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워낙 우리 조승민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또 이게 좋은 약이 될 수 있고 또 복식에서는 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잘 가다듬고 가다듬어서 올림픽 본선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이상수 선수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